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한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. 성주지법 형사 1 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. A씨는 3월 24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에게 중지를 들어 올리는 등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그는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. 고 경고하는 B 경위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. 조사 결과 2015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였다. 고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여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의 정황, 경위 등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. 고 지적했다.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. 며 범행 수단 등에 비춰 해악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. 고 덧붙였다. 청주는 뉴스원 박태성 기자 TS 밑줄 NEWS 골뱅 ENEWS 1.KR 저작권 뉴스원 코리아 NEWS 1.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 매체의 기사입니다.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.